오늘은 이렇게 떡볶이 코트를 입었고요. 요거는 핸드메이드 소재라서 좀 얇아요. 그래서 봄에 입기 좋고 안에는 이렇게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밑에는 트레이닝 팬츠랑 운동화를 신었고요. 가방은 브라운 컬러 가죽 가방을 맸습니다. 이 가방은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매기 좋습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했어요. 만약에 얘가 오늘의 데일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멜 컬러 짧은 코트를 입었고요. 밑에는 슬랙스랑 첼시 부츠를 신었습니다. 가방은 브라운 컬러. 오트밀 컬러 니트에 목걸이 해주고요. 귀걸이는 진주 귀걸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했어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안에는 이렇게 꽈배기 니트에 겉에는 퀼팅 자켓을 입었고요. 밑에는 슬랙스랑 오랜만에 이 운동화 꺼내 신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에는 사실 이렇게 조끼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출근했어요.
이게 좀 따뜻한가 봐. 이게 다 녹아버렸다. 내가 무릎에 놓고 와서 그런 거. 몇 개 먹을 거야? 네 개. 약속해. 세 개 먹겠습니다. 네 개 먹겠습니다. 아니, 세 개 먹겠습니다. 네 개 먹겠습니다. 결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계란물 토스트라고 했거든? 영어로는 프렌치 토스트거든? 프랑스에서 프렌치 토스트라고 한 건데? 왜 미국, 프렌치야? 미국에서 프렌치 토스트라고 하는데? 왜 프렌치 프라이고 프렌치 토스트야?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프랑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뉴발란스에서 새로 나온 러닝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뉴발란스 237 라인입니다. 이 제품은 70년대 헤리티지 러닝화를 재해석한 제품이라고 해요. 저는 이 제품을 봤을 때 이 뭔가 큰 뉴발란스의 N자 로고랑 이 배색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이 밑창 때문에 키높이도 어느 정도 되고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네이비랑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배색되어 있는 제품인데 베이직하고 뭔가 여기저기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두 가지 컬러도 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톤 다운된 페일한 블루 컬러랑 네이비 컬러 그리고 스카이 블루가 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상쾌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컬러 조합이고요. 이 조합은 아이보리랑 베이지 그리고 버건디 컬러의 조합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은 컬러이고요.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고 거의 안 신은 것처럼 엄청 가볍습니다.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이런 베이지 톤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색 컬러. 이거는 또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나네요. 죽기 전에 뭘 먹고 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냐 그러면 나 떡볶이 먹고 죽을 거야. 소고기. 떡볶이 내 최애 소울푸드야.
삼세판? 어. 아이 가이보. 아씨. 아이 가이보. 아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에. 아이 가이보. 아! 한 번만 다시. 다시? 알겠어. 아이 가이보. 아이 가이보. 아이 가이보. 아! 아이 가이보. 정당한 승부였어. 알겠어. 유튜브 보면서 해야지. 빨리 찾게. 잘 보시고 있어. 후회하게 될 거야. 지금 설거지 거리 많거든. Yeah, 혼자 되면서 좀 조그마해졌다. 왜 무슨 꽃이지? 맛있을 것 같아서. 오, 오줌 나왔는데? 자, 조합.